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물속 안에 있는 물고기가 미끼에 막 반응을 하고 그래요.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액션도 좀 줘보고요. 멈춰져 있는 미끼를 먹기도 하지만 미끼가 움직이게 되면 물고기들이 이제 살아있는 건지 알고 리액션 바이트를 하게 돼요. 캐스팅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고기가 잡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오! 오! 입질 했어요? 쏙 들어가기 전에 챔질 했어요. 아, 마음이 급해서. 여기 입질을 했던 자리에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거기 있는 고기들이 어떤 활성도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히 멍하니 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애들, 쟤들은 뭐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지금 쟤네들. 지금 약간 얘네들 이제 부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기 좀 활성도가 떨어진다. 정설이죠? 눈에 보이는 고기는 쉽게 낚을 수가 없네. 이쪽 고기들이 지금 활성도가 좀 낮은 것 같아. 저쪽으로. 이거 될려나 보다. 이거 먹을려나 보다. 이거. 아! 오이. 아! 무슨 그렇게 세게 쳐? 아이 난. 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제 물고기도 놀랬을 거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 그거 한번 달아보죠. 네, 아까 만들었던 거요. 네. 그럼 지금 달아 있는 거를 빼시고 아까 본인이 만든 걸로 이제 바꿨으니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낙세. 어, 쭉. 오 예. 오 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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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왔어, 왔어! 오, 사이즈 좋아! 오. 야, 큰 송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송어가 아주 큰 송어가 나왔네. 와. 지치게 한 다음에 빼야지. 줄이 가늘기 때문에 잘못하면 터져요. 재밌어요? 네. 너무 들기 있으면 팔이 아파요. 아. 내려서 대를 세우고. 그렇죠? 오. 아하. 내려서 대는 세우고. 네. 아. 어. 사이즈가 아. 오 예. 자, 이쪽으로 아. 가져오세요. 자, 여기서 아. 아. 아하. 야야. 아, 어, 축하드립니다. 아하. 첫 번째 송어, 아, 플라이로 낚은 첫 번째 송어. 어떻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초보자분이 먼저 낚으셨어요? 아마 초보 탈출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쿵 하지 않아요? 쿵, 심쿵. 아, 이런 거군. 입질 한번 받기 힘들다. 이제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오! 와! 처음으로 입질 받았는데 빠졌어. 딱 들었는데 꾹꾹꾹꾹 하더니 빠졌어. 아. 오! 오! 들었다! 먹었다! 먹었다! 잡았어! 제가 잡은 건데 작네요. 그러게요. 오, 힘을 아주. 와. 적당히 힘이 빠지고 나면 끌고 와서. 가기 싫은 건데. 가기 싫은 거다. 어. 오. 파이팅. 어땠어요? 어, 어쨌든 조마조마했어요. 한 마리 더 잡을까? 어때요?